갈라지고 푸석한 헤어가 고민이라고요? 이젠 피부만큼 헤어 관리에도 신경 써야 할 시기. 촉촉한 피부만큼이나 더 산뜻하고 촉촉한 헤어를 위한 솔루션. 지금부터 헤어클럽 아이비와 함께 시작해볼까요? 두피가 얼굴과 두피의 이 피부는 하나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면은 얼굴의 노화가 오는 첫 번째는 두피 노화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얼굴의 노화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두피를 관리를 잘 하셔야지 얼굴의 노화가 진행이 속도가 느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굴에만 맨날 관리를 하시고 마사지를 하시고 좋은 영양제를 바르시고 하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두피 관리를 첫 번째로 해주셔야지 얼굴의 노화가 천천히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가 자가 진단을 할 수 있는데요. 손을 넣으셔가지고 자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두피를 살며시 움직여 봤을 때 두피가 움직일 때 눈썹이 같이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자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두피의 탄력도가 떨어졌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두피가 늘어졌다는 소리거든요. 두피 마사지를 할 때 가장 주의할 점은 두피와 이 뼈의 이 간격을 띄워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두피 마사지를 할 때 이렇게 두드린다거나 빗질을 겉에서만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크게 작용이 좀 덜해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좋은 방법은 집에서 가볍게 할 수 있는 방법 중에서 손을 넣어서 이렇게 원을 그리듯이 이렇게 전반적으로 마사지를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브러싱으로 마사지를 하실 때는 제일 우리가 평범하게 하는 위에서 아래로 빗질하는 방법들을 많이 쓰게 되는데 마사지를 할 때는 우리가 반대 방향으로 우리가 빗질을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밑에서 위로 우리가 고개를 약간 숙인 상태에서 이렇게 밑에서 위쪽으로 이렇게 전반적으로 우리가 하지 않던 방향으로 이렇게 불순물도 제거하고 혈행을 도와주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많이 하는 지압도 있죠. 우리 이 모발이 있는 이 두피에는 우리가 혈점이 110곳 이상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하게 무슨 기법이 필요하진 않고요. 그냥 우리가 가볍게 이렇게 눌러주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가장 이 지압점이 많기 때문에 우리의 특별한 지식이 없더라도 집에서 셀프로 이렇게 가볍게 눌려줌으로 있어서 두피 지압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올바른 샴푸법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은 물의 온도가 중요한데요. 물의 온도는 34도, 5도 정도가 좋아요. 그보다 더 뜨겁게 되면은 오히려 모발에 건조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발에 건조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물의 온도는 우리가 신체 온도보다 약간 낮은 정도, 그래서 너무 뜨겁지 않은 온도를 선택해서 쓰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그리고 물을 적시고요. 집에서 하실 때는 아까 말씀드려서 좀 숙여서 하시는 방법을 쓰시는 게 좋고요. 여성분들일 경우에는 우리 500원짜리 동전 요 정도 두 개 정도의 양을 쓰시는 게 좋고요. 남자분들은 500원짜리 동전 하나 정도를 쓰시는 게 가장 적당한 양입니다. 그리고 손바닥에 충분히 비빈 상태에서 모발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가볍게 이렇게 자 우리가 샴푸를 기법을 할 때는 손톱이 아니라 손끝 지문을 이용해서 가볍게 샴푸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비비면은 거품이 나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샴푸들이 일반 성분들이 계면활성제이기 때문에 솔베이트라는 기본적인 계면활성제는 이렇게 거품이 나면 샴푸가 워킹을 다 했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아주 장시간 샴푸를 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보통 샴푸가 들어가서 세정을 할 때 너무 강한 자극을 줄 필요 없고요. 가볍게 이렇게 마사지 하듯이 어떤 분들은 막 비벼야지 시원하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방법은 좋지 않아요. 두피에 오히려 상처를 내거나 자극이 너무 강해서 안 좋을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가볍게 두피를 위주로 가볍게 샴푸의 선택
그리고 샴푸하는 방법, 그리고 올바르게 쓰는 그런 것 제품에 따라서 올바르게 쓰는 이 방법에 따라서 이 두피의 건강 상태가 유지되기 때문에 이런 작은 거 하나 습관이 아주 먼 훗날에는 굉장히 틀린 도움이 많이 되고 안 되고 있으니까 주위에서 좀 알고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와시아웃을 하시고 와시는 아주 청결하게 깨끗하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샴푸의 계면활성제가 흡착력이 엄청나게 좋아요. 그래서 잘 안 씻겨져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 찌꺼기가 굉장히 많이 남아요. 그래서 충분히 헹구셔야 돼요. 샴푸 찌꺼기가 안 남을 수 있게끔 아주 많이 헹구셔야 돼요. 자, 이제 샴푸를 깨끗하게 와시를 한 다음에 컨디셔너, 린스, 트리트먼트 여러 가지를 쓰시는 분들이 많은데 우선은 샴푸가 끝난 다음에 2차적으로 하는 린스 컨디셔너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고